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천사들 인정 안 하고 뭐만 인정해? 사람만. 그러니 얼마나 반쪽이 뭐예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려니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세상 사람에게. 자, 여러분도 옛날에는 뭐였었어? 세상 사람이었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은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귀신은 있어? 에? 귀신은 있어? 에. 자, 그러면 뭐는 있다? 에, 귀신은 있다. 아, 요거는 믿는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귀신은 사람이여? 신이여? 신이네 여기 귀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을 뭐는 믿는 거요? 신은 믿는 거요. 뭔 신을? 그러면 어떻게 귀신은 믿고 마귀는 안 믿고 하나님은 안 믿냐 그 말이오. 하이 나 이거 참. 뭐는 믿으면서 귀신은 믿으면서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그런데 나는요 이것이 웃기는 게요. 이것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웃기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엄청 아무것도 켜.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도 없는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무기도 없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이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마귀 없다 그거요. 뭐 없다? 네, 그러면 솔직하게 대한민국에 간첩 있어 없어? 간첩 있어 없어? 예, 간첩 있어? 예, 그러면 간첩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쳤을 때 간첩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 말이요? 간첩 없다. 그러면 누가 활동하기가 좋아? 바로 그거요. 간첩이 간첩 없다 해놓고 막 군대건 뭐 어디든 막 다녀. 간첩 없다 해놓고. 그런 것처럼 이놈의 마귀가 마귀 없다 그래놓고는 막 다녀. 그래갖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마귀가 해놓은 일을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만 원망이요? 그것도 나는 희한한 게, 아니 하나님은 없다 해놓고 왜 또 하나님은 원망을 해? 아니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들어봐봐 내 말을. 에? 뭐를 차리고?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럼 없애야 되는데 엄청난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이씨,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냐 그 말이요. 맞아요? 들려요? 이게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어. 이걸 안타까워서 안타까울게. 그래서 이제 살다가 죽어 언젠가는. 그죠? 사람이 죽어.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거요. 지옥이 있다 이거요. 지옥이.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뭐 지옥을 왜 만들어 놨다냐. 아유, 너는 이게 뭘 물어봐도 그렇게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물어보냐. 이게 물어보더라도, 목사님 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 천국만 만들지 지옥을 왜 만들었대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요. 누구 가라고? 아,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고? 사람이. 자, 봐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 말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디요? 천국을. 천국을 누가 가라 이거요? 복받을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 아멘? 예.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지옥은 누가 가냐? 마귀와 예? 그 사자들. 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그만 가면서 봐. 아까는 무슨 편? 예, 오른편. 아까는 오른편. 예. 이번에는 뭔 편? 왼편. 예, 왼편.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도 사람. 그렇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시대. 뭘 받은 자들아? 아, 감사 받았어 봐. 아까 오른편 있는 사람은 뭐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예, 이번에 왼편 있는 사람은 뭘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 예, 저주를 받았어. 저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뭐와? 마귀. 여기지. 마귀.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사자들. 여기. 요게 마귀. 그 다음에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이 어디요? 지옥. 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고? 마귀와 그 사자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고? 복받을. 그런데 왜 사람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지옥을 가냐 그 말이오. 그냥 그것들이나 보내. 그냥 우리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코스가 인간은 어디를 가고? 그렇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를 가고? 그렇지. 그게 코스요. 코스. 근데 문제는 이놈 새끼가 사람을 끌고 간다는데 문제가 돼. 그러게. 그런데 내가 이놈 새끼는 지들끼리 그냥 의리 있게 가지 왜 사람을 끌고 갈까? 답이 다 있다니까. 답이. 그래서 사람이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응? 익사했다. 그래야 되는데 꼭 뭐라 그래요? 물귀신이 잡아갔다. 왜 그런 말을 해? 그게 그런 말이 왜 나와? 이놈의 새끼가 잡아갔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럼 이놈이 왜 잡아갈까? 내가 이거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마귀의 왼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응. 하나님의 왼수가 누구요? 마귀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마귀가 뭘 헌들 하나님이 괴롭겠어. 응. 그러니까 이놈이 연구하다가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뭐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지. 아,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보통이면 미워하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아내를 미워하면 빨리 사랑하는 아내, 미워하는 아내, 보통 아내가 똑같이 병이 걸리면 미워하는 아내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구만. 안 죽어. 뒤집으면 미워하는 남편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미워하는 거예요. 식으면 놔두세요.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자기 운명이지. 사랑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서. 그렇게 차이가 나. 뭔 말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 누가 죽는 게 나. 당신이 살아 내가 죽을게. 그게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1번. 살든지 죽든지 자기 운명이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2번. 이놈의 귀신은 뭐 하나 모르겠어. 빨리 잡아가지 않고. 3번. 3번 얘기할 때 감정 표현이 아주 들킨 것처럼 잘 나오고 있네. 자, 이걸 말을 다시 바꾸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 오고 산다. 1번.
그냥 나는 2번 한 번으로 족하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인이 만난 거다. 3번. 예. 이제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한 번은. 예. 솔직하게 드려야 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산다. 1번. 에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예. 혼내리시고. 그냥 나는 2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2번이 많어. 2번. 2번이 많어. 손 내리시고. 이제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요. 안 들고 있으면 넘어갈 줄 알았지. 예, 제가 그렇게 어리숙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내가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좀 솔직하지를 못해. 체면 때문에. 그래서 1번에 손을 들었지만 1번과 2번이 있고, 2번에 손을 들었지만 2번과 3번이 있고, 이제 3번에 손을 못 드신 분들은 지금 이혼 직전 내지는 지금 이혼해버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꾸 신랑의 문제인 줄 아는데 신랑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사랑하냐 미워하냐 이 문제지 신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사랑의 문제라는 생각은 모르고 자꾸 뭐예요? 신랑의 문제라고만 생각해. 아니야. 자, 그런데 이놈이 뭘 알아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걸 알고 인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괴롭당한다는 걸 알아낸 거야. 이놈이. 아따, 이놈이 아주 희한한 걸 알아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 비밀이 있는데 이게 불지를 않아. 그걸 막 고문을 해가지고 막 인도로 치치지 막 절대 안 물어. 막 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안 물어. 막 인도로 치져 살이 다 타도 안 물어. 그거 불기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옆에서 인도로 치져버려. 그러면 내가 말할게요. 그래버려. 왜? 내 고통은 내가 참겠는데 누구의 고통을 못 참아? 사랑하는 자식의 고통. 마귀가 그걸 알아낸 거야. 아,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끌고 어디로 가자? 지옥으로 가자. 그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 누구 믿겠어? 예? 하나님을 믿지. 누가 마귀를 믿고 귀신을 믿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눈탱이를 다 가려놔버렸어. 뭐를? 눈탱이를. 사람들의 눈탱이를 다 가려놔버렸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 4장 3절. 그렇지!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만. 복음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요?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해줬어?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야.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이 뭐 했으면? 가리였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 아하. 그러니까 망하는 자는 복음이 어떻게 됐고? 가리웠고. 복음이 여기는 가리웠고. 그러면 이 뒤집으면 우리는 뭐 했고? 복음이 열렸고. 그 다음에 가리온 지가 그 중에 이 세상에 뭐가 신이 가면서 봐. 아까 이놈이 어디로 왔다고 그랬지? 땅에. 그러니까 땅에 온 이놈이 이 세상 뭐요? 신이요. 이 세상 신. 예.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신이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 마음이 해롱해롱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은 해롱해롱.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 갈등 속에서 살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다 뭐하고 산다? 혼미하고. 눈탱이는? 눈탱이는 가리고 마음은 혼미. 홍알 혼미 이러고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그거를 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뭐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한번 써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마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어? 마귀가. 그거를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걸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그걸. 그러니까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귀신이 있다고 해놓고 또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그냥 내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오. 있는 건 있다고 믿고 없는 건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왜? 다 혼미해져서 가지고 지금 다 덮였어.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간단해요. 그냥 눈팅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를 열어줘? 눈팅이. 눈팅이를 열어서 뭐를 바라보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신자라, 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 이렇게 이제 둘로 딱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달라져. 자,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영이요. 영, 영, 영. 자, 이 영이다. 그 말은 푸뉴마. 그래, 한번 해봐. 푸뉴마. 영, 공기, 호흡, 바람. 자, 그러면 잘 봐요.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잘 봐봐. 바람이 불었어, 안 불었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렇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지? 그런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 우리 삶에 싹 스쳐 지나가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증세가. 그러니까 성령이 지나가면 성령의 증세가 나오고 귀신이 지나가면 귀신의 증세가 나오는데, 자,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싹 지나가고 귀신이 싹 지나가면, 성령이 싹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에? 사랑이.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그냥 다 뭐 할 것들이요? 사랑할 것들이요. 다 아름답고 사랑해. 근데 마귀가 귀신이 싹 지나가면 다 찢어 죽여야 돼, 이 자것들. 그냥 이것도 베기 싫고 저것도 베기 싫고 그냥 확 사는 불을 질러버려야 되고 자동차는 그냥 확 태워버려야 되고. 그게 지금 내 삶에 뭐가 지나가고 있다 이거요. 그냥 확 그냥 이 확 그냥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것들이 미웁다고만 생각해. 사람은 놔두고 네 마음에 뭐가 뭘로 바뀌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꾸면 다 그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요. 아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성령이 싹 지나가면 기쁨이 뭐가? 기쁨이 충만해, 이 기쁨이. 그런데 이놈 마귀가 싹 지나가면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꽉 차는데, 하나 더 갔다가 다시 옵시다. 성령이 지나가면 힘이 넘쳐. 뭐가? 그 힘을 두 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 기운이. 기운이. 뭐가? 기운이 넘쳐. 기운이. 예.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연구해서 알아낸 거요. 내가 저울에 올라가면 체중이 60kg라고 해봐. 사실은 나는 60kg 넘어.
근데 이제 여러분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울이 올라가면 몇 키로요? 60키로. 그러면 내가 60키로면 몇 키로 같이 느끼고 살아야 돼? 60키로 같이. 그렇지. 그게 정상이야. 60키로가 60키로 같이 느끼고 살면 정상이야. 근데 60키로인데 느낌은 600키로 같아요. 아이 뭐디요, 빨리 일어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이 천근이요. 가만 있어봐. 천근이면 몇 키로요? 에? 600키로요. 야, 소도 600키로짜리는 쉽지 않다. 네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뭐보다 더 무겁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근데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양면으로 좀 해봐. 양면으로. 여러분, 금값이 계속 오르지요?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는 모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모르고, 금값이 오른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시작. 왜 돈 가치가 떨어질까? 그걸 연구해봐야 알아? 아이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지. 금이 계속, 금은 안 나오는데, 금은 천천히 나오는데 돈은 막 나오니까. 알아들어? 그런 거요.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천근이 아니고 내 몸이 묵은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빠진 거요? 그럼 몸이 묵은 게 아니고 기운이 빠졌는데, 아니 빠져도 어지간히 빠져야지 그렇게 빠진 건 뭐냐? 거기서 내가 알아냈는데, 60kg가 60kg 같이 느끼면 정상이고 60kg가 600kg 같이 느끼는 건 비정상인데, 그게 내 체중이 아니고 내 피곤이 아니고 혹시 악한 것의 피곤을 내가 대신 느끼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걸 내가 조심스럽게 연구해 본 거야. 이거는 굉장히 예리한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저울에 올라가면 60kg인데 느낌은 30kg 같아요. 그 말은 내 몸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느낀다. 가볍게 느낀다는 말은 내 안에 기운이 넘친다. 그 넘치는 기운이 그냥 컨디션이 좋아서 넘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운이 날아갈 것 같이 넘치는 그 기운이 있다. 아, 자, 정리합니다. 새 힘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넘치는 것이고, 너무 힘이 없는 것은 악한 마귀 귀신의 피곤이 내게 들어와서 내 피곤이 아닌 그놈의 피곤이 내 안에 느껴져서 피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지구상에 나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거는 내가 무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머리를 다 빼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는 나도 얘기 안 해.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내가 하나 대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가봐. 시작. 더러운, 가봐. 뭐가? 여기 있네. 여기. 이놈이 무슨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을 때? 그 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를 구하되? 그 봐봐. 한번 써봐. 한번. 누가 쉬기를 구한다는 거요? 무슨 또 마귀여? 누가 쉬기를 구한다는 거요? 귀신이. 잘 봐. 귀신이 쉬기를 구한다 그 말은 귀신도 뭐하다 그 말이요?
힘들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귀신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귀신 힘들어서 못 해먹어. 왜 귀신을 힘들어서 못 해먹냐? 쉴 곳이 없어 이 세상에. 이 세상이 귀신이 쉴 곳이 없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 귀신 죽어 지금. 왜?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쉴 곳이 없어서 쉴 곳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요? 사람이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그놈은 내 몸이 지 쉴 곳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를 좀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나가라! 그랬더니 어디로라도 넣어주세요. 돼지. 그래서 돼지한테 뭐라 넣잖아? 아하, 자,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오면 다시 뭐를 찾아다녀야 된다? 쉴 곳을. 그런데 지들이 쉴 곳이 없다. 그 쉴 곳은 오직 뭐다?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놈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겠어? 안 조심해야 되겠어? 그거를 예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것은 베드로가 깨닫고 한 얘기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져서 그놈 새끼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해야 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퉁벗고 다녀. 그러니까 마귀가 화살만 쏘면 그냥 팍팍 꽂히는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 들었다 그런. 그 시험을, 마귀가 오는 시험을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만 하면 시험 들어. 말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겨내질 못해.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안 나가라, 안 나가라.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을 인격화시키면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자, 그런데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기운이 넘쳐 보통이여? 너무 힘이 없어. 네?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약간 힘이 없는 거. 자, 그거 성경적으로 잘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어떨 때 제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했어? 복음서의 제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 사도행전 제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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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도행전. 근데 활동은 사도행전 제자들이 많이 했는데 피곤한 거는 복음서 제자들이 피곤해. 사도행전 제자들이 피곤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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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이거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뭔 한 것도 없이 그렇게 피곤했냐? 응? 한 것도 없이 하고 맨날 졸고 하하. 그런데 그 한 것도 없이 졸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는 막 힘이 넘치는 거요. 그래갖고 무지하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어. 딱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 제자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속에 충만 임하니까 뭐가 넘쳐? 기운이. 뭐같이? 독수리같이.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운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날아서
주여 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뚜뚜뚜뚜뚜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독수리요.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 기러기 울어 헤매는, 여기 있잖아, 울어 울어 울어, 하늘 구말리 거기다 대고 짝 잃은 기러기, 짝 안 질라 잃어버린 것이 구말리를 기럭 기럭 가다 죽었다 가다 죽었어. 그게 세상이요, 그게 교회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일단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정체를 알고 갑시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을 봐봐.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그만 그만. 누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뭐와? 미혹하는 영. 그렇지, 가만 있어봐. 뭔 영? 어, 미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그렇지, 귀신의, 여기 여기 귀신 여기 있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뭐를 쫓으리라 가르침을.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혹해 하는 영어고 귀신이 같아 틀려? 미혹해 하는 영어고 귀신이 같아 틀려? 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인이요. 왜?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몰라. 읽어도 봐봐, 아까 이 마귀를 얘기할 때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이요 곧 마귀요 곧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놈 내 놈이 같은 놈이요 틀린 놈이요? 그렇지. 곧 그 말은 그놈이 그놈이라 이 말이야. 나는 장경동 목사는 은혜 아빠요 선수기 신랑이요 여러분들에게 강사요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요 우리 아버지한테 나들이고. 몇 명 얘기한 거요? 그럼 근데 묻다고 이름이 많냐?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상대편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니까 많아지는 거요. 나는 여보라는 이름이 딱 누구 한 명 때문에 생긴 거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경동이는 여보요. 그렇다고 또 저 집사님이 날 보고 여보 큰 실수하는 거요. 이 지구상에 나를 여보라고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요? 우리 집사람. 응. 그런데 이거는 미혹해 하는 영 곧 귀신 이게 아니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은 같아 틀려? 틀려. 자, 그러면 악한 영의 최고 대빵은 누구요? 마귀. 요놈 마귀 한 놈 마귀. 제일 쫄병은 누구요? 귀신. 그 다음에 중단계층이 뭐요? 미혹의 영.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조금 혼란한 것이 이 미혹의 영이, 이 미혹의 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이 천사들 있지? 이 천사들이 이것이 미혹해 하는 영이냐, 이것이 귀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논쟁이 된 거요, 이게. 그러니까, 루시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이것들이 귀신이다. 이것들이 귀신이다. 이게 이제 정통신학이고. 그러면 미혹해 하는 영은 뭐냐, 이것은.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꼭 맞는지 나도 몰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미혹해 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것들이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진리가 믿어지는데 미혹해 하는 영에게 사로잡히면 미혹한 것이 믿어져. 그게 무슨 말이냐? 제대로 된 여자는 신랑 말을 들어. 여보, 오늘 나가지 마. 알았어, 뭐 당신 말 듣고 안 나갈게. 그게 정상적 부인인데 안 나가려고 그랬더니 제비가 전화가 왔어. 아우 사모님, 아우 이런 날씨에 집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작것이 그러네. 네,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신랑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 그런 걸 불륜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 그런데 왜 미혹해 하는 영,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이 오면 미혹해서 보니까 봐봐. 아이고 내가 손들어보라 하고 싶으네. 솔직히 자기가 전직 바람난 적 있었던 사람. 아우 진짜 그거는 내가 들으라고 안 할게. 근데 그 바람난 적이 있는 사람도 그것도 경증, 중증 이것도 여러 가지요. 그것도. 그러니까 바람은 났는데 마음으로만 났다 마른 게 있고 바람이 났는데 몸으로 난 게 있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봐요! 오늘날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뿅! 갔다는 것 때문에 빠져요. 그래서 제비 생각을 해봐라. 신랑은 그냥 순진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요. 어? 제비는 일과가 그 일이요. 일과가 그 일이요. 그래서 한 번만 빠져서 보지 말고 나와서 봐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삶이 제대로 되는가? 제비에 빠진 사람이 삶이 제대로 되는가? 한 번만 안에서 보니까 모르지 나와서 봐봐. 미친 짓이지. 오직 그냥 어떤 희한한 그 쾌락 외에는 없어 삶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맛이 맛이요. 시작. 물이 뭔 맛 있어? 물이 아무 맛 없어. 그러니까 물이요. 물이 꿀맛이면 죽어. 응? 물이 맛이 없으니까 사는 거야. 신랑이 그렇게 맛있으면 너 죽어. 그냥 맛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요. 뭘 알고나 얘기해. 응?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찌릿찌릿 해봐라. 죽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결정적 약점이 여기를 잃어버리고 있어. 여기를 뭐를? 이 기쁨을. 주님은 우리 보고 지금 뭐래? 항상.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운 말로 하늘에 돈이 떨어져서 우리가 돈을 보내줘야 하늘이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듯 하나님이 맥을 못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뭘 자꾸 도와줘야 하나님이 힘을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기쁘게 살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제 달라.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이 귀신은 마귀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인간이 이 귀신과 마귀한테 계속 공급을 해줘야 유지되는 신이라 그 말이에요. 아우 이런 건 진짜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가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만 멈춰 놓으세요. 저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만찬, 그렇지. 성만찬.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 성만찬. 성만찬을 해. 그러냐?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셨다. 이 피가 잔이요, 이 살이 떡이라. 그래서 성찬,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냐? 그 다음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그만. 이방인은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불신자. 여기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의 뭐 하는 것은? 제사. 제사. 이방인이 뭐 하는 것은? 제사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봐봐. 자기들은 누구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 제사를? 에? 조상한테. 그런데 성경은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먹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뭐 좀 줘봐라. 나 하늘나라에서 굶고 있다. 뭐 좀 줘봐라. 나 하늘나라에서 떨고 있다.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 분이 아니요. 그런데 귀신은 뭐 좀 줘봐라. 나 죽겠다. 뭐 좀 줘봐라. 그지라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귀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을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이 많은 신 중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감사로 드려야 할 감사를 축복의 조건으로 자꾸 저쪽 동네식으로 기독교가 바꿔놓냐 그 말이죠.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오. 어떻게 낳느냐가 중요해.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오. 그 성령의 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